경상남도 남해. 서영 씨는 가두리 양식을 했던 남편을 따라 10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. 아침은 서영 씨에겐 제일 바쁜 시간.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랴 출근 준비하랴 정신이 없습니다. 엄마가 바쁜 걸 아는지 아이들도 스스로 준비하네요. 이제 아직 늦게 일어나면은 이제 정신 없어요. 빨리 반찬을 해줘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.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서영 씨. 무슨 통화길래 그래요? 아이 여기 반찬 뭐 해봐 할래고. 진주야 여기 있어. 엄마 잠깐 갔다 올게. 결국 집을 나섭니다. 따라가 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주세요. 요 도만 있다. 여기 가라. 뜨게. 손을 잡아가야 되지. 사장님 오징어 없어요? 있다. 저 있다. 어떡해. 예? 내일 저 돈도 알겠습니다. 아니 계산도 안 하고 곧장 집으로 갑니다. 이제 나올걸. 이래도 되는 건가요? 이제 늦게 와가지고요. 다 객매 나갔어요 이게. 예. 다 객매 나가가지고 이밖에 없어요. 이거라도 가져가야죠. 어떻게 그냥 가져오나 했더니 매 사는 오빠들은 아는 분들 많아요. 그분들 한 번씩 오면 꽃게 하든지 뭐 장어를 하든지 갖다 줘요 저한테. 그냥요? 야 그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사장님한테 이리저리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고마웠다고. 예.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을 안 먹일 수도 없고 반찬값은 비싸니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한답니다. 아들 병원 가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. 네,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잘 갔다 와요. 조심하고.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면 서영 씨도 서둘러 출근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한 화장품 회사에서 방문 판매일을 하고 있는 서영 씨. 남편이 떠난 뒤 양식장부터 식당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. 그러다가 작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. 네, 지금 한 5분 좀 있다가 나가거든요. 실적이 적으면 벌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. 아니. 다행히 부침성이 좋아 단골 고객도 생겼답니다. 이게 시킨 이거 로션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야.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이번에 이거 좀 생품 많아요 언니야. 언니 한번만 써보고요. 이거 샤워. 샤워. 샤워하는 거 봐봐. 향기 좋아요. 향기. 서영 씨에게도 남편의 빈자리는 큽니다. 애들이 나름 콩을 받아 먹었습니다. 그리고 너는 그 돌 옆구리로 갈인 콩은 몽근 솟아냅니다. 남편이 봐주던 아이들 공부도 서영 씨가 봐주고 있습니다. 왜 안 되나? 이거 잘 이해가지고 이해해야 돼. 이거는 이거 이해해야 답이 나와. 왜? 이해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. 크게 더 진수는 지금 코우 염증 있나 봐. 지금은 거의 어렵지 않아요. 예. 한 증상 것도 3학년까지는 거의 국어는 가능한데 수학은 좀 어려워요. 신자오. 신자오. 도전문진성.
옥신 오빠. 베트남어를 가르쳐 줄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치는데요. 가우더 괴. 콩막 랩자이. 콩막 랩자이.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 있으면 이제 베트남어를 해주고 싶어서요. 그래 혹시나 뭐 외할머니랑 대화하든 뭐 삼촌들 베트남에서 통과해가지고 대화하든 또 가능하잖아요. 그것도 좋는 거예요. 네, 나이. 엄마의 모국어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. 콩막 랩자이. 콩막 랩자이. 애기 아빠는 간암으로요. 간암한데 자식들이도 있죠. 어떻게 좀 잘 벌어야 되는데 또 외국 아내도 있죠. 어떻게 내 아내는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있고. 20살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 온 서영 씨. 남편은 임신한 서영 씨에게 친정에서 쉬다 오라며 비행기 표까지 끊어준 자상한 남자였습니다. 애기 아빠가 돌아가서고 나서 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. 어떻게 이 자녀 둘이는 책임은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계시잖아요. 만약에 내가 어떻게 그 며느리까지 그게 감당할 가능하냐. 그리고 그것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생각만 해도요 막막하고 답이 없어요. 서영 씨 집과 시어머니 댁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데요.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만나라 할 만큼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입니다. 힘들어.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치 냉장고부터 열어보는 서영 씨. 고기 주는데 먹도 안 했구나. 고기 주는데 먹도 안 했구나. 폭풍 잔소리를 시작합니다. 아 김치 좀 멋있는 김치 좀 갈아갈게. 김치 얻어가는 것도 스스럼이 없네요. 맛있겠다. 이거 만들어 해놓고 먹도 안 하고 이렇게 놨나. 할머니도 먹도 안 한다 김치는. 짭지 않니? 짭지 않니? 짭아? 짭지? 어? 맛있지? 김치 어머님이 담가 주시는 거예요? 김치 당 김치는 어머니가 담가 주시는 거예요? 아니 김치 지가 담. 우리 엄마는 다 담가. 아 담가. 엄마는 잘해요. 우리 엄마는 내 조심하고. 잘안 내 조심하고. 나는 또 온종 중에 제일 잘한다 군대 사람들이. 그래 이거 먹어요 엄마 이거 빨리 먹어 이거를. 난 먹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를. 오늘 안 먹었죠? 소문난 짠순이지만 시어머니들을 약값은 아끼지 않네요. 한 배는 안 되고. 어 그래 원래 이었는가 그만. 아 예 이게 좀 비싸거든요. 인삼무리하고 인삼무리부터 인삼꽃 꽃 있죠? 그 꽃까지 그 만들기는 거예요. 근데 꽃이 네, 여기다 물로 타갖고 물로 예. 서영 씨는 베트남 호치민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.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. 나는 똑같은데 왜 남을 고생하냐고 나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더 속상해요. 매일 밤 눈물을 흘렸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애기 아빠 손잡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인연이 안 되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기고 자식은 내가 책임하고 힘들어도 어머니까지 모시고
그렇게 약속했어요. 모처럼 서영 씨가 실력 발휘를 합니다. 오늘 모임이라도 있나요? 우리 인준이 한 번요.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서 먹고 그게 친구 사이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인준이 한번 먹어요. 아, 엄마, 엄마 상 좀 먹었죠? 그럼 내가 그거 작아서 안 돼. 도심돼요, 엄마. 아니, 오늘도 맏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서영 씨. 발톱이 있네. 없는 기는. 누가 이들을 고부지간이라고 할까요? 하늘이 좀 예쁘네. 이뻐 먹긴 거. 먹기는요. 기분 좋지 뭐. 저는 절대로 우리 애들 앞에서는 부끄럽는 엄마, 예,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열심히 살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앞으로는 우리 잘 살 거예요. 꼭 잘 살 거예요.